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물살은.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 옛날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 아니지? 뭐 신기하지? 신기하잖아. 옛날 신미학교 때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평생을 그러네. 대를 거듭하려도 여기서 이제 그 미미광어가 나온 거죠. 신미양요, 미국, 광성보, 어지연 장군님 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만든 암기법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새는 이게 인강 듣잖아요, 학생들이. 네, 네. 기술이 좋아져서 막 시즌 날라가고 미미광어 딱 기억하죠. 미미광어! 미미광어! 어제 그거 보고 왔어요, 선생님 하신 거. 아, 그러셨어요? 미미광어! 막 이렇게 여기 미미광어! 막 이렇게 여기 광어가 이렇게 나와. 아, 진짜? 외우게 하려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광어만 떠올린다. 맞아요. 미미가 생각이 아니, 그래도 이게 오지선다니까 광, 성보, 어제요. 나오니까 고를 수가 있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병사들이면 여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초소. 미국의 배 한 척이 들어온 거예요? 이 뭐 이쪽으로. 여기 보면 서양 배가 그러니까 미국은 나가사키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요리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광성진지. 아, 이 초지진 밑으로 들어왔다고?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왜 들어왔냐면 신미양요 벌어지기 5년 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있었잖아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제너럴 셔먼호. 네. 그거 들어왔다. 아, 진짜 오랜만이야, 제너럴 셔먼호. 그 제너럴 셔먼호가 뭐냐면 셔먼 장군, 남북전쟁의 영웅인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제너럴 셔먼이에요. 그러니까 1866년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얘들이 이제 두 가지 목적이죠. 그 상선하는 미국인 선원들하고 또 영국인 그 선교사도 계셨는데 선교사님은 좀 이제 기독교를 좀 전파해보고 싶어 했고 상인들은 말 그대로 상인이니까 이제 교역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평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라 이렇게 물수위가 높아서 그 큰 배가 쑥 들어갔어요. 당시 이제 보고를 도지사가 받아요. 그 도지사 관찰사 이름이 박규수야. 박규수. 아, 근데 박규수가 연암 박지원 아까 열아일기 얘기했죠. 박지원 손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개화 사상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싫어. 그렇지. 그래.